요새 시청 영화 개봉들 많이 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떻게 감사드립니다. 다리 안 들어? 있나 이 새끼야! 살려주시라요. 비본! 그거 주면 나 죽일 거 아닙니까? 난 모릅니다. 새끼가 진짜! 살려주시라요. 내가 아직 학생이야요. 난 핵도도 못 땡겼어, 뭐 언덕 대나! 제발 살려주시라요, 너. 뭐 훌륭하죠. 네, 훌륭했습니다. 네. 제가 뭐 나의 독재자 때 북한말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촬영 때 뭐 충분히 훌륭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촬영 끝나고 다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게 급하게 배우고 네, 입에 탁 붙었다가 또 안 써버렸다니까 또 금방 까먹었네요. 좋은 대사만 있죠. 뭐 제가 좋아하는 대사는 살아야 살 거 아니에요 라는 대사로 그래서 뭐 저랑은 좀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뭐 언제는 알고 했냐 그 비문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뭐 좀 와 닿았어요. 뭐 어떤 의미로 와 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예.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배우 중에서는 최고의 여배우인 것 같습니다. 현장에서 여배우 하고 저희가 사실 뭐 옥군이랑 저희 부인으로 이상희 씨 두 분이 나오는데 우리 김정은 선생님 나오시는데 메인 여배우가 없어서 제가 여진구 씨한테 여배우 그랬거든요. 뭐 최고의 여배우가 아닌가 저는. 박한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망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이제 광주민주항쟁에서 그 파견병 뭐야 그쪽으로 제가 침투됐던 부대원의 거기서부터 망가진다 시기 시작한 인생이긴 하면은 여기 나오는 장남북은 가난하지만 소박한 아주 작은 땅도 없고 돼지 팔아 소 만들고 소 만들어서 또 땅 사고 하는 그런 아주 작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한테 큰 꿈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 전쟁에 던져졌을 때의 이야기여서 그냥 저는 그 사실 뭐 어떤 국가관이나 투철한 뭐 그거 없이 저의 장남북의 꿈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그런 꿈을 지닌 인물로 그렸던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. 네, 24일 개봉합니다.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정면 받아봐 주시고요. 네, 인사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서부 장관의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두 분이 배우분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.